이 경계가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돼요. 너무 예쁘다 이거. 예, 지금 저는 현대 고양 모터 스튜디오, 예, 거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랜저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인 것 같고요. 처음 실물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굉장히 커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게 스타리아룩, 예, 스타리아룩 스렌저? 스타렌저? 네, 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램프의 어떤 구현 상태도 너무 예뻐요. 여기에 이쪽이 이 경계가 확실하게 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색이 겹쳐지는 것처럼 되면서 그렇게 돼 있는데 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프레임리스 윈도우 돼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요 도어 닫히는 느낌이 좀 둔탁해요. 부드럽게 닫히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런가? 좀 둔탁한 느낌이 들고 예상보다는 이 오페라 글래스가 디자인에는 어울리는데 이 부분이 좀 마감이 독특하네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램프 자체가 얇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램프가 좀 두꺼운 램프에다가 여기에 그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감쌈으로 해서 마치 얇은 것처럼 램프가 얇은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요거입니다. 요거 버튼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여기랑 여기랑 똑같거든요, 색깔이. 근데 이 카메라로 좀 찍으면 이 안쪽 색깔이 좀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 특수 처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랑 색깔이 다르죠. 근데 실제로 볼 때는 여기랑 색깔이 같습니다. 트렁크는 엄청 넓네. 벌써 기스 많이 났고 여기에 나중에 가면은 좀 품질이 괜찮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찢어지지 않을까요? 눌렀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이게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는 좋지만 저는 좀 내구성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후방 카메라 여기 있고요. 네, 실내 한번 타볼게요. 그라데이션 램프가 실물보단 영상에는 좀 강하게 찍히는데 은은하게 새어 나오는, 넓긴 넓은데 이전 모델보다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드라이브 문도 여기서 바꾸는구나. 드라이브 문 여기 지문 인식이 있네.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우려보다는 요 택시미터기 디자인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투박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감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칼럼식 다이얼 이렇게 누르면 돌리면 드라이브 모드, 뒤로 하면 리어, 그러니까 뭐야 후진 파킹 버튼. 요즘 이런 게 유행이죠. 접어서 누르면 컵홀더. 네. 따뜻하네. 디자인은 실내 디자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작이 조금 더 고급스럽긴 해요. 우아한 느낌도 있고. 근데 이번 모델은 좀 더 직선적인 그런 감성을 가미해서 좀 더 하이테크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 전에 모델 같은 경우에 좀 우아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모델은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신형 엠블럼이 되게 예뻐요. 얇고 예쁜 신형 엠블럼. 진짜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 커 보이는데 실내가 조금 그렇게 광활해 보이진 않는다. 문 닫히는 느낌이 좀 아쉽다. 이쪽도 여기에 아빠 나는
블랙 하이그로스를 덮어놔서 얇게 보이게끔 그렇게 했네요. 좀 다르네. 램프 자체가 이렇게 얇은 게 들어간 건 아니군요. 전면도 그렇고요, 후면도 그렇고.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파팅 없이, 예, 파팅 없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만든 부분은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와, 패턴이, 오, 패턴 디테일이, 오, 이 부분은 되게 하나하나에 패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이 C필러 부분이 트렁크까지 이렇게 유려하게 라인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테일게이트가, 트렁크 후드가 아주 부드러운 곡선이, 이렇게 정말 부드러운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아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라인이 접혀져 있는데 이 부분, 이 라인도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아한 느낌이 듭니다. 진짜 디자인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라인 들어가 있는 모습도 그렇고 되게 뭐 뭔가 좀 빚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램프뿐만 아니라 되게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은 참 멋있다. 네, 카타임 토마입니다.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와가지고 그랜저를 잠깐 살펴봤어요. 보신 분들이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니까 디자인 같은 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다만 몇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마감상의 단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 닫히는 감성이 조금 투박한 느낌이 들고 보는 것보다 실내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전작 같은 경우에는 엄청 넓었잖아요. 그런 느낌보다는 좀 특이하네요. 전장이 많이 늘었는데 실내 공간이 그렇게 좀 인상적이지 않다는 거는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트렁크도 좀, 트렁크 여는 부분 되게 독특해 보이긴 했지만 근데 그게 좀 내구성이 저는 걱정이더라고요. 그 수없이 그 누를 텐데 거기가 나중에 되면은 갈라지거나 찢어질 염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그쪽에 또 기스도 많이 나 있어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되게 세련된 느낌은 들지만 좀 내구성에서 좀 우려가 돼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상품성은 좋아 보였고요, 마감도 괜찮아 보였고 실내도 뭐 충분히 고급스러운 것 같았고, 다만 좀 가격이, 네, 그 가격을 주고 저걸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전면부가 조금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K8을 사야 되느냐, 저라면 K8을 살 것 같네요. 저게 아무리 좋아도 그 정도 가격 차는 안 나는 것 같아요. K8도 충분히 좋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말이죠. 물론 그냥 이건 인상 비평입니다. 그냥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만간 그랜저에 대해서 시승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때 시승을 하게 되면은 또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